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10일부터 시작한 연합훈련에 대해 순전히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인데 국무부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한 비난 성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무부의 대응은 없다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한 연합훈련은 순수 방어 목적이란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First, let me reiterate that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purely defensive in nature. We have made that point repeatedly, and it's a very important one.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연합훈련이 적대시 정책을 의미한다는 북한 정권의 지속된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Second, as we have long maintained,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 remain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in accordance with our ironclad US-ROK alliance.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방부가 추가 세부 내용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순전히 방어적이란 것이라면서 미한 연합훈련의 성격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시간으로 10일 훈련 규모를 축소해 진행했던 상반기 훈련보다도 30%가량 줄인 것으로 알려진 규모로 하반기 연합훈련을 시작했으며 전시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시됩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은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과 한국군이 10일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 사전 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미한 연합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양자간 결정사항이며 미한 동맹은 현재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연합훈련은 미한 양자간의 결정사항으로 어떤 결정이라도 상호 합의하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미한 동맹은 현재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력 보호를 위한 신중한 예방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한국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합동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미 연합사의 최우선순위는 병력 보호이며 모든 미한 훈련은 한국 정부와 한국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침을 존중해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주한 미군 사령관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압박을 일축하고 동맹의 긴밀한 군사 공조만이 한국을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국 범여권의 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군사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 수단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과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해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하기 위한 동맹의 군사 준비 태세를 북한과의 잠재적이고도 단기적인 관계 개선에 사용하는 정치적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김여정의 이딴 비난과 경고에 대해 누가 대변인으로 나서든 북한의 수사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며 훈련되고 준비된 병력이야말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김여정의 훈련 중단 압박에 대해 솔직히 그들의 수사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이전에 들었던 것과 똑같다고 일축하고 한국 범여권의 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언제나 국경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한국 방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9일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인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즉 CVID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0%로 CVID 표현 사용 반대인 30%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무기 프로그램 감축이 아닌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만장일치에 가깝게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비핵화를 중점에 둬야 한다는 응답은 약 60%였으며 반면 미북 관계 변화를 기반한 보다 광범위한 협상을 적극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약 35%에 그쳤습니다. 또 대북 제재의 압박을 늘리면 북한이 협상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은 60%를 넘었으며 대화에 대한 대북 접근 방식으로 미국이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과 달성 과정에 대한 의회 내 인식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응답자의 약 65%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로 이어지는 소규모의 점진적인 거래를 추구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북한의 전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루는 더 크고 포괄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그쳤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캐시 데븐포트 군축협회 국장은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 내 초당적 지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Generally, there's been bipartisan support for sanctions targeting North Korea, particularly in response to the actions that North Korea has taken to advanc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And I think it's likely that we'll continue to see congressional support for future sanctions if Pyongyang continues to ratchet up its nuclear activities. 군축협회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서 북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는 민주공화양당 의원실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지난 2016년 북한산 로켓 수류탄의 자국 영해 이동을 적발하고 이를 해체 폭파했던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9일 공개한 이집트에 대한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관리청과 국경항만보호국, 이집트 안보기관들은 지난 2016년 8월 북한에서 수에즈 운하로 항해하던 제재선박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이 선박은 수에즈 운하의 남쪽 입구로 진입하고 있었으며 북한 향발 화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따라 수색이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발견된 로켓 추진 수류탄은 이후 대북제재위원회의 참관 아래 이집트에서 폭파 해체됐습니다. 앞서 이집트 당국은 당시 차단한 북한 선박 지선호에서 3만 개의 로켓 수류탄을 발견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으며 당시 이들 수류탄은 2.3톤에 달하는 철광석 아래에 가려져 있었고 북한 선원들은 해당 물품을 수중 펌프 장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한국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국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언론사 보도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지지해온 미국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리해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지지하는 가치라면서 미국 정부는 그것을 한국의 환경에서 증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 방문 당시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속적 가치와 원칙에 동의하는 많은 한국 언론인들과 만난 사실을 소개하고 표현의 자유를 계속 옹호하고 모든 맥락에서 관련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예고했으며 한국기자협회 등 6개의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규제 악법이라며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